일반적으로 축산 농장 하면 냄새나고 더러운 분뇨부터 떠올리기 마련이죠. 이 분뇨 때문에 축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혐오산업으로 인식돼 왔는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늘목 목장. 목장 입구에서부터 사방에 흐드러지게 핀 꽃은 일반적인 축산 농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농장 한가운데 위치한 잔디마당은 공원에 온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축사 곳곳에 그려진 벽화는 익살스럽기까지 합니다. 농장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다 보니 축사 위생은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냄새조차 나지 않는 축사와 목장 주변 개울에 흐르는 깨끗한 물만 봐도 목장의 청정한 위생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목장상과 최우수 유질상 수상은 아름다운 목장 조성으로 얻은 또 하나의 수확입니다. 달라진 점은 첫째 이제 그 소위생이라든지 또 우유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그 모든 것도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목장이 깨끗하고 청정한 친환경 농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의 지원 덕분.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00개 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청정하고 쾌적한 농장 조성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 지난해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지적돼온 축사 비위생 문제를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축산 목장이 언제까지나 냄새나 피우고 환경을 저해하고 그러면은 우리 축산업은 그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소비자한테 호응을 받고 그런 산업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경기도는 아름답게 가꿔진 축산 농장을 홍보하기 위해 목장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소나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에서 보고 즐기는 축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